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덜입니다. 오늘은 저도 캠핑 나이프를 하나 장만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 잠깐 켰습니다. 캠핑 나이프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고가의 칼도 있고 뭐 저가형 칼도 있고 많은데 어떤 게 좋은지는 뭐 아직 제가 칼을 많이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좀 가성비도 괜찮고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골라서 한번 이렇게 장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코 제품이에요. 보코는 이제 독일 제품인데 전통이 그래도 한 400년 이상 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그런 칼입니다. 열어볼게요.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뭐 다 영어라 모르죠? 네. 제품은 보코 나이프 엘크 헌터라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구성품은 이렇게 가죽 쉬스가 있고요. 장인의 손길로 한땀 한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쉬스가 있고요. 이게 이제 칼이죠? 네. 칼집이 이렇게 있고요. 칼을 씌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칼은 뭐 날은 굉장히 잘 써 있습니다. 이 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바이벌 택티컬 캠핑용 칼이고요. 칼날 재질은 지금 여기 두 보시게 되면 440A라고 써 있어요. 이거 이제 칼의 이제 재질의 그 종류 같은데 이제 칼날 두께가 3.7mm. 핸들 재질은 이제 로즈우드입니다. 장미나무죠? 로즈우드 장미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길이는 현재 이게 지금 224mm. 이 칼날 길이가 109mm예요. 109mm 중에서 칼날 선날 길이는 95mm. 칼날하고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풀탱 구조입니다. 예, 풀탱 구조고 여기 보시게 되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네요. OEM으로 만든 그런 제품이겠죠. 여기 현재 지금 핑거 가드가 있어요. 이렇게 핑거 가드가 있어 가지고 손이 나가서 여기 칼에 비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았어도 있죠. 이렇게 무게 중심이 뒤로 와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랜예드 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가죽 끈이나 스트링을 넣어서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랜예드 홀이 있어요. 매그넘, 보커 매그넘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죽 쉴스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벨트에 찰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닐 수 있게 그런 만들어 놓은 그런 벨트에 가죽 실스가 아주 괜찮네요. 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날 두께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리고 440A라고 써 있는데 칼날이 잘 무뎌지지 않는 그런 재질인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당장을 쪼개는 이런 초핑이라든가 또 뭐 바토닝 같은 거 갈르는 그런 바토닝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돼도 이렇게 쉽게 칼이 무뎌지지 않는 그런 재질입니다. 대신 단점이라 그러면 또 이제 칼 날 세우기가 힘든 그런 단점도 또 있다고 그래요. 칼날이 날이 두껍고 이렇게 단단할수록 그런 단점이 있다고 그래요. 뭐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저도 대충 찾아본 건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한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대로 된 칼을 한번 갖고 싶어서 한번 장만을 해봤는데 어떤지 한번 써봐야 알겠죠. 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 정도입니다. 느낌은 잘 들어요. 네. 거칠 것 없이 아주. 자, 이 보커 매그넘 에컨터 나이프 무게도 아주 가볍지도 않은 또 그렇다고 묵지가 너무 무겁지도 않은 그런 살짝 무게감은 살짝 있으면서 약간 그런 정도의 무게감이 있어요. 한번 무게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재볼게요. 자, 시즈 포함해서 203g, 203.5g 나옵니다. 이제. 쉬스 빼고 칼만 나이프만 쟀을 때 165.3g 그럼 쉬스 무게는 38.2g 나이프만 했을 때 165g이에요 165g 무게는 현재 그렇습니다. 손에 물이 없는 그런 정도의 무게감이에요. 그러면 이 칼로 나무도 잘 초핑이나 바토닝이 잘 되고 또
그런 게 잘 되는지 한번 살짝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는지는 봐야 될 거잖아요. 잘 때는 한번 나무를 패는 초핑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로 쉽게 잘 나갑니다. 그럼 나무를 갈라볼게요. 칼에 뭐 겉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칼은 굉장히 나무도 굉장히 잘 나가네요. 한번 이제 헤더 스틱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무도 굉장히 쉽게 잘 나가요. 칼날이 어느 정도 괜찮은 거 한번 보여야 되겠어요. 칼을 굉장히 지금 험하게 때렸는데도 날이 크게 상하지 않은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연필 깎듯이 깎아도 나무가 이렇게 잘 깎입니다. 지금 쿠팡에서 한 5만원 정도 주고 산 칼인데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독일 제품, 확실히 독일 제품이라 그런가 독일이 칼을 잘 만들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네요. 무게중심도 딱 잘 잡혀 있는 것 같고 모양도 이쁘고요. 나의 첫 캠핑 나이프로 그런 칼 치고 있는 것도 나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요리도 해도 되고, 네, 이걸로 요리도 같이 해도 되고, 뭐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칼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보커 매그넘 엘크 헌터 그런 좀 캠핑용 택티컬 라이프였어요. 나름 쓸만한 그런 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써보도록 할게요. 또 그리고 다음에 또 칼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앞으로 칼 같은 거 가끔 하나씩 장만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한번 리뷰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괜찮은 것 같네요.